야무지게 먹어야지 이누야샤. 이누야샤 오늘 더 와서 우동을 먹어볼까? 어, 저도 이누야샤 10분 유약 봤어요. 코가 그러네 안 나오던데. 왜? 뭐? 아 그냥 뭐? 코가는 그냥 그런 아이지. 그런 아이지가 무슨 뜻인데? 코가는 그냥 무난한 아이. 반에서 한 출석번호 한 23번? 그리고 졸업앨범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런 애도 있었지 라고 생각할 만한. 너가 언제 대교한 거야? 미쿠 뭐 되게 보컬로이드 치고는 뭐 특색이 없지 않나? 야 민트머리! 아, 민트머리 얼마나 특색인데 목소리 얼마나 좋은데. 약간 좀 괴물 아닌가? 나 하고 무서워. 지금 수천만 미쿠 팬들이 몰려올까봐 나 무서워. 나 지금 너보다 아닙니다. 인기 많아 진짜 솔직히. 그니까 우리 팬덤보다 어마무시하게 큰데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채널 사라지는 거 아니야? 뭐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뭐 알아서 일어날 테니까. 아니 야 너는 너가 사랑하는 미쿠가 내가 이렇게 옆에서 매기는데 왜 안 쉴드를 치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거야. 너가 발끈하는 건 코오바가 진짜 쩔이라서 발끈하는 거고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발끈하지 않는 건 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미쿠는 대단하기 때문이야. 얼 때려. 서브 캐릭터라고 모르니? 서브 캐릭터? 아 정준아! 아 미친놈인가봐! 아, 아니야? 그 서브남이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 이 서브가 그 있잖아요 홍보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메인 남주 딱 있고 옆에서 이제 약간 마음이 아픈 여주랑은 이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여주를 좋아하는 그 서브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코가 주먹밥 그 같은 거 좋아하니? 얘는 기준이 아니라고.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누야샤. 이누야샤 오늘 더 와서 우동을 먹어볼까? 야무지게 우동 먹어야지.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운전 너무 화가 나요. 좀 너 그 카트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맞아.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트 하면은 좀 운전 실력이 늘 수 있나? 늘 수 있어. 늘 수 있지. 당연히 늘 수 있지. 카트인데? 응. 그 저는 그거 좀 배우고 싶어요. 중앙선 안 밟는 법. 아니 오른발 엑셀 밟은 기준으로 그게 중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선 밟아 자꾸. 어려워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아니 그게 안 되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각이. 아니 근데 그거는 뭘로 맞추냐면은 사실은 감으로 맞추는 건 아니고 거울 보고 맞추면 돼. 백미러 보고 맞춰. 근데 백미러를 볼 시간이 없어요. 뭘 봐 그러면? 아프니까 고개 돌리는 건 솔직히 감점 안 당하려고 차선 바꿀 때 돌리는 척 하는 거지 보진 않아요. 아 보는 척! 아 이거 병신들아! 고개는 슉슉슉 하고 제 눈은 딴 데 있어요. 아이고 다른 거 안 보고 그걸 봐야지. 그래서 백미러 같은 걸로다가 선 맞추는 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쉽지 않아요. 아, 내 차선으로 누가 들어오나 이렇게 계속 감시하는 건가요? 앞만 보면서? 예, 앞만 보면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지 내 신호도 보고 내 속도도 보고 경치도 좀 보고 하늘도 좀 보고 그러고 내 차선 보는 거지. 진짜 한 번도 백미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백미러는 내 얼굴 보는 거 아닌가? 백미러 뒷사람 얼굴 보는 거. 앞머리가 떡쩍네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영원히 쉬고 싶어. 아 흐름이 끊겨버렸어요. 딱 끊겼어. 아 이제 제일 재밌는 나왔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미리미리 좀 이렇게 처리를 해놔야지. 디스크 꽉 찰 때까지 뭐한 거야. 어휴 갑갑하다. 갑갑해. 야 잘했어. 야 너가 그런 얘기는 해줘. 나는 그런 얘기. 아 나 되게 갈구고 싶어. 갈고. 나 빨리 기술자 언니랑도 친해서 좀 갈구고 싶어. 나 짬 때리고 싶어. 다 위아래로 다 갈가버리네요.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갈군 일 못해요. 사람을 잘 못해요. 뭐래? 언니 뭐래? 저 언제 갈궜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언니한테 항상 사랑해밖에 더합니까? 제가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어요. 언니 요즘 술 마신대. 술 한 잔도 안 하시는 분. 아 요즘 힘들어가지고 원래 술 안 먹는데 술 한 잔도 안 하시거든. 너 때문에 그렇지 뭐. 나 때문에? 응. 어 내가 왜? 너가 방송만 끝나면 우리들 집합시키잖아. 다들 집합시켜가지고 각자 오늘 잘못한 거 세 가지씩 어떻게든 말하라고. 없으면은 네가 오늘 그럼 잘한 거냐고 막 그렇게 하잖아. 제가요? 네. 나만 오나? 나만. 너 오늘 그 말을 했으니까 들어야겠어. 아, 내 말에서
너는 그만 했으니까 듣고 가야지. 아니 잘못했어. 주워 담을 수 없어. 이미 박제돼서 돌아다닐 거야. 사람들이 이미 다 그런 사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괜찮아. 얘네는 내 말 안 믿어. 괜찮아. 얘는 내가 하는 말 100마디 중에 98마디를 안 믿어. 이미 엠드 땅에 다 돌아다닐 거야. 지금의 빨리 방송 잘못한 거 되게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잘못한 거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너무 귀여웠고요. 두 번째로 오늘 너무 끔찍했어요.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아프다고 그랬지? 응. 귀여웠어. 야, 나 한 10년 아프면 안 되냐? 언제 났냐? 어, 안 날 것 같아. 아, 도대체 언제 낳는 거야? 짜증나 죽겠어. 죄송해요. 잘나서. 아니요. 저도 완전 요거 조승요. 아, 근데 이게 되게 무난해요. 되게 스릴 아니, 같죠? 무난해요. 이게 되게 스릴 같죠? 아니요, 이게 무난해요. 야,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더 이상하다, 그치? 생각보다 괜찮아요. 너 저래 가. 나 어때? 평소에 그래도 방송 꺼지고 났을 때 충만이는 무난한 쓰레기라 했는데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머리를 굴리죠? 왜 눈치를 보죠? 아니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좋은 사람이요. 나 이상해졌어. 야 이거 약간 그거잖아. 야 걔 예쁘냐? 애는 착해? 약간 이거잖아. 약간 겸손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또 말 못할 그게 있어. 어 그래? 오 왜 야 거기서 이제 충만이랑 흥선이는 면접장 안에서 봤지만 그 밖에서 이제 또 본 다른 관계자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자분이랑 같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러고 서 있는데 그 관계자분이 약간 키가 조금 작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긴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옆이 약간 트여 있는 그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하호호 웃으면서 하다가 제가 아 제가 매너 다리 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쫙 했거든요. 내가 제주도 부르륵 거리던 치마 터지면 첫날 그날 처음 봤잖아. 첫날 와 부르륵 오히려 좋아. 와. 섹시해. 오히려 좋아. 각성이 잘하네. 오히려 좋아. 각성이 잘하네 버렸네요. 미친 거 아니야. 와우 이렇게 인싸요. 대빵 터졌겠다 진짜. 와 진짜 바로 치마 터져서 깜짝 놀랐잖아요. 평소에 그런 거 안 입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그때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제가 또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가셨단 말이야. 근데 제 얼굴 보더니 그 마스크 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갑자기 미친 듯이 이렇게 눌러갖고 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했더니 코 높아볼게 코 높아볼게. 그래도 나랑 면접이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이뻐 보여야 된다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마스크를 미친 듯이 세워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이스. 태아는 떡상하면 뭐부터 할 건가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삼전이 10만 전자가 된다고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이거를 돈으로 일단 바꾸고 떡볶이에 치즈 추가하고 그리고 튀김이랑 치즈볼이랑 콜라도 1.25리터 해가지고 먹고 남은 거 버리기. 와 플렉스. 아니 네. 딱히 뭔가 떠올리지는 않는다. 뭔가 더 벌어가지고 이걸로 하나 선물해야지 하는 느낌은 안 된다. 너는 주식이 대박 치면 뭐 하고 싶니? 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여기서 얘기했잖아. 뭔데? 뭔데? 모든 직장인들의 꿈! 야 뭐야 어디 들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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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어. 팀장님 얼굴에 침뱉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닌데? 내 책상에 똥싸기였는데? 와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죠. 대박나고 세상이. 아니었어. 아니 직장인분들의 꿈. 아 그렇지 그렇지. 직장인들의 나는 주식 대박나면은 팀장님한테 40만원짜리 술 사주기가 내 목. 그니까 너는 아까 전에 주식 대박나면은 우리 팀원들의 버킷리스트 하나씩 다 해줄 거야. 해주기였었잖아. 그럼. 근데 여기 있는 직장인분들의 꿈은 퇴사이네요. 약간 다르다. 머리 다르다 그치. 그러니까 개같이 수습이자. 아니니라. 무슨 소리냐. 수습이라니 나의 진심을 왜 매도해. 너네들이 들었어? 들으냐고.